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차백신연구소입니다. 어제 7%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차백신연구소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백신보다는 이 면역력 관리가 더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이 더 테마를 받고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차백신연구소 오늘도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계십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차백신연구소를 좀 보겠습니다. 어제 차백신연구소가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? 앞으로 더 갈까요? 어떤 분이 먼저? 네, 정 팀장님이. 네. 네. 그 일단은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들, 급성 간염, 최근에 이런 또 바이러스성 어떤 질염의 질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백신보다 면역 관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아, 이 어쨌든 저는 몸에 뭐 약을 투여한다든지 백신을 만드는 그런 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 자체적으로 면역 영역을 좀 기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면역력 관리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아프셨잖아요. 네. 네. 그러게요. 근데 어쨌든 뭐 탈탈 털고 일어났으니까 네. 면역력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테마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원숭이 두창 또 이 급성 간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얘기가 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. 그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차백신 연구소가 부각이 되는 부분은 일단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천연두와 비슷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. 그래서 이게 생화학 그 테러 무기의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숭이 두창이 천연두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연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이 그 대상 포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네네. 그와 좀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포성 물집을 유발을 한다라는 게 공통점이 그쵸.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둘 다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차백신 연구소가 대상 포진 백신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되었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제가 뭐 비형 간염이라든지 뭐 대상 포진 같은 백신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면역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그리고 이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같은 경우도 면역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면역력 관련된 어떤 그 R&D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숭이 두창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원숭이 두창, 뭐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백신을 또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심리적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차백신 연구소를 통해서 단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차백신 연구소. 네, 면역력이 중요하면 홍삼 관련주가 중요하겠죠. 네. 네. 일단 차백신 연구소를 볼 때 IPO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네. 작년 10월 달에 했고요. 차바이오텍이 한 39% 지분 네.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름 그대로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네, 그와 함께 이제 백신 면역 치료제 이 두 가지로 주축을 끌고 가고 있는데 특히 비형 간염 치료 백신 뭐 대상 포진 백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근데 이게 독자 개발한 면역 증감 플랫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어렵습니다. 네, 근데 네. 여기서 또 면역 치료제, 항암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가 뭐 난치성 암 얘기 나오는데 이쪽도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느낌이 확 오는 게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이제 특히 대상 포진 백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현재 임상 일상을 한국에서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
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보여주는 게 실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이 1억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이 네. 13억 적자. 이런데 시총이 2,200억입니다. 네,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. 네, 좀 네. 비쌉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1분기 매출 1억이었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